유대음악 유대민족 사이에서 발생, 발달해온 음악 유대민족은 유목, 농경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역사적 시간과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의 전통을 수립, 계승해오면서 다른 민족의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성서 등의 기록을 통하여 추정하더라도 팔레스티나 근처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유대인의 민족음악은 리라와 비슷한 유형의 악기, 피리, 북, 오르간 등 악기 반주에 의한 종교적인 노래와 민요, 각접, 트럼펫 등에 의한 신호로서의 음악, 그리고 장례에서 직업적으로 곡성을 내는 여인의 음악적인 발성 등으로 대표되고 있다. 유대교 예배당의 단선율적 성악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음악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 음악과 비슷한 것으로 그레고리오 성가와 공통된 음악 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로 성서의 낭창, 기도의 노래,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의식음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0세기 이후 각 지역으로 분산된 유대민족의 음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오리엔트 방면으로 흩어져 나간 계통으로 바빌로니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인도에까지 확산된 찬가와 다성음악 등이고 둘째는 세파르딤 계통으로 에스파냐, 이탈리아, 발칸 등지로 확산된 종교가이며 셋째는 아슈케나짐 계통으로 동유럽 일대에 확산되었다. 종교가 외에도 연가, 차장가, 무곡 등 세속적인 음악도 많이 전승되고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